얘는 이제 벡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무선 전력 전송을 하나 예로 한번 와이어리스 파워 트랜스포 기술 여기가 이제 벡터 크로스 프로닥이 들어있어요, 개념이. 벡터죠? 결과도 벡터야. 그래서 이 벡터 또는 크로스 프로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슨 개념일까요? 자, 봅시다. 방향이 있으니까 벡터입니다. 방향이 있으니까 벡터고요. 여기 어느 방향이냐가 결정이 돼야 돼. 응? 그래서 오른 나사, 오른 나사 법칙, 오른 나사, 오른 나사면은 자, 이거죠.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렇게 감으면서 이 수직의 단위 벡터. 이게 법선 벡터라 그랬죠. 노말 벡터. 이 수직인 면의 단위 벡터. 요게 방향이야. 방향. 그래서 전력 전송을 하늘에 날고 있는 비행기한테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전계죠. 자계죠. 크로스 프로닥이죠. 그러면은 이 크기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크기. 방향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방향은 어떻게 한다? 오른 나사를 돌려준다. 방향은 오른 나사를 돌려준다. 방향은 오른 나사를 돌려준다. 오른 나사 돌려주는 게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게 여러분들이 크로스 프로닥의 개념입니다. 크로스 프로닥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벡터. 프로닥이기 때문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또 어떤 얘기도 했어요. 프레밍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I, L이 없다면은 뭐 그냥 아까 L 넣었죠? 도선의 길이까지 집어넣는데 지금 뺄게. 그러면은 사인 세타. 이게 뭐죠? 크기, 방향. 기억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자, F, B, I. 자, 감아봐. 감아봐. 감으면 이게 I지? I. 그 다음에 뭐가 감겨? B. 응? 이 방향. 보여? 이게 뭐야? 면적. 면적. 맞아요? 면적. 면적. 방향. 벡터야, 벡터. 그죠? 벡터예요. 벡터입니다. 이걸 포인팅 전력, 포인팅 벡터라 그래요. 포인팅 벡터. 포인팅 벡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기술입니다. 이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썼죠. 아까 전동기 원리였었죠. 자, 그때도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결정된 거야? 오른 나사로 결정됐던 거. 오른 나사로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자,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단위 벡터. 자, 요 단위 벡터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얘는 크기는 방향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같은 방향이니까 세타가 0도지? 사인 0도는 0이지? 얘는 I는 0입니다. I는 0입니다. 0입니다. 자, 0 된다는 거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i, j는 자, 한번 해봐요. 자, 감아봐. 뭐로? 오른 나사로. 감아요. 뭐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JK가 뭐예요? 맞아요. 감어요. 감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IJK, KIJ 이렇게 도는 거야. 아,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도는 예, 그런 벡터가 예, 바로 예, 크로스 프로닥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를 벡터 외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아까 여기도 이게 쓰였던 거죠. 이거는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썼어요. 기전적에 썼죠. 운동 방향, 자속 방향. 이거는 다 크로스 프로닥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이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할게요. 요거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하는 건 알죠? 세 개씩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세 개씩. 이렇게 세 개씩. 이쪽 방향은 다 더해주는 거죠? 이쪽은 빼주는 거죠? 역시 세 개씩이니까, 세 개씩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방법이 싫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I. 이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A,
요놈하고 요놈 보이죠? 여기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이제 거의 계산해 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건 더해주고 이건 빼주면 되는 거죠. 자.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하면은 되겠죠? 응? 같은 식으로 책에 있는 거 뭐 내가 다시 한번 적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이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문제가 예제 하나 있는 거는 충분히 풀 수 있겠죠? A 벡터하고 B 벡터. 그렇게 나왔을 때. 응? A 벡터는 B벡터는 자, 그래서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계산되겠어요. 딱 써주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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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 주실 수 있죠. 계산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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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든 이렇게 하시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은 꼭 해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개념 이해를 좀 하시고 자, 이제 오늘 수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